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고, 책도 많이 읽고, 4, 5시간 자고, 자기계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살았는데, 제가 왜 부자가 되지 못했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불금이 찾아왔네요. 또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자기소개 잘하고 계십니다. 미리 자기의 위치를 딱 찾아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자그마한 습관이지만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저도 20대 때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10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남들이 저를 봤을 때는 너는 진짜 무조건 성공한다, 언젠가는 성공한다. 근데 그게 10년 걸리더라고요. 제가 딱 바뀌었던 계기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부자가 되고 싶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고, 책도 많이 읽고, 뭐, 4, 5시간 자고, 자기계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살았는데, 제가 왜 부자가 되지 못했지? 어떻게 내 인생이 갑자기 바뀌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주변에는 부자들이 없고, 부자가 되려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또 했으니까 직장에서도 그냥 직장이 전부인 줄 알고 불평불만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지, 뭐 여기서 더 나아가야지, 더 발전해야지, 더 부자가 되려는 그런 직장의 환경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튀는 사람이고 나 혼자만 열정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았다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환경이 나의 거의 인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차지하는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직장은요, 결국 여러분이 20년, 30년 동안 살아왔던 거의 증거. 근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빨리 다른 돌파구들을 찾아야겠죠. 당장은 이거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직장은 감사해야 하시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시간이라도 부자를 만나러 가시거나 부자의 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다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동호회나 뭐 이런 단체, 이런 관계들이 많거든요. 우리 한국 책쓰기 강사 양성협회 다막 꿈에 미쳐 있고 열정에 미쳐 있고, 내 인생 2막을 위해서, 내가 불안한 내 인생 미래를 위해서 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한국 책쓰기 강사에서 옆에 한 책입에 오시는 거잖아요. 본업 외에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 이제 작가라는 하나의 돌파구를 알게 되는 것뿐이죠. 근데 이런 걸 알려주려면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부자들 주변이나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환경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읽는 책이 바로 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책 읽고 계세요? 이제 대중서만 읽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대중처럼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의식 관련된 책을 읽고 있어. 의식 확장. 그러면은 의식 확장되는데 집중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대.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살 때는요, 진짜 대중서만 읽었어요. 베스트셀러, 뭐 이렇게 유명하다는 책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읽는 책만 읽으니까 그들과 나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제가 딱 30살부터 제 인생을 찾았거든요. 30살 딱 되면서 김태환 대표코치님을 만난 것도 맞고,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거죠. 그때 대표코치님이요, 책을 추천해 주시는데, 진짜 대중들, 그 평소에 보지도 못한 책들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읽는 책이 곧나 자신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에 관련된 책을 읽어야죠.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에 관련된 책을 읽어야죠. 베스트셀러 이런 책들 말고, 그런 거는 다 광고에 의해서 마케팅이 잘 돼서 우리 눈에 띄게 된 것뿐입니다. 제가 대표코치를 만나고 제일 좋았던 게, 정말 책 추천, 의식에 관한 책, 마음 공부책, 부자에 관한 책, 부의 원리, 부의 비밀, 뭐 부자의 사고, 빈자의 사고, 그러니까 돈에 관한 책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제부터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타인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나를 정의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정의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정의하게 된다. 타인에게 내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잃어버리셔야 돼요. 타인이라는 거는 나 빼고 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의 의존도도 버리시고, 나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나한테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그들의 말이 나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자꾸 비교하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달이 있고 별이 있는데 별하고 달을 비교하진 않잖아요.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각자 잘하는 거, 각자 잘하는 분야를 찾아서 그걸 빛나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지, 얘는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첫 번째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시고 비교하지 않는 삶을 진짜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집중하면 뭐 남하고 비교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집중을 하면 이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세 가지 비법으로 제대로 사셔야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순간으로 매일매일 끝에서 시작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유에서 더 나은 유를 만드시고 여러분 5년 후, 10년 후가 진짜 행복한 부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두 동기부여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불금 잘 보내십시오. 안녕!